부처님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제가불자들의 역할이 중요시되면서 수행에 대한 제가자들의 열기도 높은데요. 수원 도심에서 활발한 신행 활동을 펼치며 수원 불자들의 신행 중심을 이루고 있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이리나 기자가 소개합니다. 수원 도심 한복판, 보물 402호 팔달문 옆 경기 불교문화원. 1999년 경기 불교회관으로 문을 연 이후 2002년 지금의 경기불교문화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배우는 삶, 나눔의 생활화, 생명 공동체 실현을 3대 목표로 수원 불자들이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300여 회원의 후원과 참여로 운영되는 경기불교문화원은 매월 한 차례 백고자 토요법회와 사찰문화답사 등 신행뿐 아니라 인근의 교도소와 강제출국 대상자들이 모여있는 외국인 수용소를 찾아 부처님 법을 알리는 포교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체 살림에서 나누는 삶에 대해서 자비도량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서 있는 건 저희들이 교도소, 교정의 교도소 법회와 군법회를 갖다가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외국인 보호소까지 저희들이 매월 두 번 내지 세 번의 법회를 갖다 같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간단한 우리가 상담, 불교 상담이든지 기초교리 지도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기존의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내년 1월부터 제1기 불교문화지도사, 음악지도사, 설법, 명상지도사 등 2급 양성과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제가불자의 문화폭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올가을 문화체육관광부 민간자격증으로 허가된 불교문화, 음악, 설법, 명상지도사 2급 자격자 과정은 총 12주간 100시간 교육으로 불자는 물론 일반인의 호응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불교문화원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리적 이점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장점이자 강점입니다. 시내에 있고요. 저희 집하고도 가깝게 있어서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요. 예, 법회나 그 신행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고 또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문화원에서는. 그래서 원장님하고 함께 여러 군데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이러한 봉사활동을 하는 거에 뿌듯함을 느끼고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법당과 도서관, 다실까지 갖추고 있어 수원 지역 불자들의 소통, 문화공간 중심입니다. 최근 새롭게 꾸민 나란다 도서관은 다양한 불서들이 구비돼 누구나 편하게 열람하고 대출을 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누구나 와서 쉽게 찾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대시켜서 내년도에는 동아리 클럽을 좀 활성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5인 이상 되는 동아리가 저희한테 하면은 그분들이 스스로 와서 우리가 공간만 빌려주면은 얼마든지 개방시킬 예정입니다. 경기 불교문화원. 나눔 실천으로 불교와 지역 발전에 힘쓰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불자와 시민의 문화적 기대를 충족시키며 수원 지역 포교 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리나입니다.